호재가 반영되지 않으면 팔고 악재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라. 투자시장에서 종종 호재와 악재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허나 기업에 긍정적인 뉴스가 있더라도 시장이 이를 무시하면 투자자는 자신의 포지션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반대로 악재가 있을 때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악재를 과소평가했다면 그것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근본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값싸게 좋은 주식을 얻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전략은 시장의 이러한 비합리성을 인식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매도를 고려하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근본 가치에 큰 변화가 없다면 매수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